자, 미국 지도를 그리는 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세 부분을 나눠서 서부, 중부, 그다음에 동부 이렇게 나눠서 할 건데요. 자, 먼저 서부가 제일 먼저 그리기 쉬운 이유가 약간 줄자료도 그은 것 같이 됐어서 이게 좀 그리기가 배우기가 쉬운 것 같아. 글을 줄을 한번 쫙 그은 다음에 얘를 2등분 한 다음에 또 2등분 해줘서 이걸 4등분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줄에서 쭉 내려와서 얘를 이 정도 크기에 직사각형을 만들어주고 이걸 중간에서 잘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쭉 내려오는데 중간에까지 그리면 안 되고 요 정도 사이즈 크기의 직사각형을 여기다 그려줄 건데 좀 약간 밑으로 치우쳐서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쭉 내려오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얘도 얘 이제 밑에 똑같은 크기의 직사각형을 그려줄 건데 이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그릴 거예요.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 줄을 쭉 밑으로 내려서 4 중간에 이렇게 만나게 십자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썼던 요 줄을 끝까지 내면 이렇게 되겠죠. 약간 밑으로 치우쳐서 그렸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얘가 워싱턴, 오레건이 된 거예요. 워싱턴 약간 중간에 이렇게 삐져 들어왔어. 그리고 이제 얘를 그릴 건데 여기서 왼쪽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쭉 내려가면 이게 바로 여기가 아이다호가 되고 여기가 몬테나가 됩니다. 여기는 와이오밍. 그다음 와이오밍에서 조금 또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그린 데가 바로 콜로라도. 네 군데 데가 여기가 네 개의 주가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가 유타, 여기가 애리조나, 여기는 뉴멕시코. 자, 여기서 요 줄을 3등분합니다. 3등분을 이렇게 이렇게 했죠. 그럼 요 3등분에서 쭉 밑으로 내려와.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유타. 요 정도 내려왔을 때 얘는 꺾여 이렇게 여기 만나요. 이게 바로 네바다.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가 쭉 이렇게 원만하게 그려서 그려줘요. 그럼 여기가 바로 캘리포니아가 되는 거예요. 자, 애리조나가 조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되고, 뉴멕시코. 약간 요 선에서 쭉 내려오면 돼요. 그러니까 뉴멕시코가 되는 거고. 자, 이제는 이쪽 애를 기억해야 돼. 여기서 줄을 이렇게 그을 거예요. 이렇게 긋고, 약간 크기, 너비는 비슷비슷해요. 한 상태에서 얘가 총처럼 생긴 애를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투투투투 이렇게 하면 총처럼 생겼어. 여기가 오클라호마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공간을 네 개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주면 중부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될 건데 여기서 쭉 내려오고 이게 약간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점점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내려가는 거를 기억해줘서 그려주면 좋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는 North Dakota, South Dakota, 그다음에 여기 밑에가 Minnesota. 아, 네브라스카, 네브라스카, 밑에가 캔자스 시티, 오클라호마, 여기가 이제 밑에가 텍사스가 될 거예요. 텍사스는 어떻게 그려주냐면 여기 뉴멕시코 한 중간쯤에서 시작해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주면 여기 약간 이렇게 폭파였어요. 여기가 Gulf of Mexico, 멕시코 많이에요. 여기가 텍사스, 오스틴 텍사스. 자, 여기까지가 서부를 다 완성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가 올림피아, 워싱턴 주도를 알려드릴게요. 올림피아. 그리고 얘는 헬레나. 둘다 그리스에서 왠지 온 이름 같아. 위에 이렇게 있어요. 올림피아, 헬레나. 오레곤은 세일럼. 세일럼 그냥 외워야 돼. 세일럼. 아이다호는 보이지 아이다호. 보이가 많이 사나 봐. 보이지 아이다호. 자, 밑에 있는 여기가 사크라멘토, 캘리포니아. LA가 주가 또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 주도 아니에요. 여기가 사크라멘토. 바로
바로 여기가 칼슨 시리. 자, 그 다음에 와이오밍은 어디가 주도냐면 체이엔 와이오밍. 자, 여기가 그렇고 유타가 Salt Lake City. 여기가 Salt Lake이라고 크다는 호수가 있어요. Salt Lake City, Carson City, Salt Lake City.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피닉스 불사조예요. 불사조. 사막이야. 사막에서 불에 탔다가 다시 살아나는 불사조. 피닉스. 그 다음에 산타페, 뉴멕시코 산타페. 그리고 콜로라도는 덴버 콜로라도. 자, 그 다음에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에는 비스마크라는 독일 사람이 살아요. 비스마크 독일. 그 다음에 사우스다코타에는 피에르라는 프랑스 사람 살아. 비스마크 피에르. 그다음 여기 밑에 집에는 여기는 밑에는 링컨이 살아. 링컨. 그래서 링컨, 네브라스카. 그다음에 그 밑에는 도로시가 살아요. 오즈의 마법사에 사는 도로시. 그래서 도로시가 토피카에서 토피카라는 데로 갔어. 오즈 마법사가 사는 데가 토피카야. 자, 근데 요 밑에는 오클라호마 시티. 자, 그래서 지금 벌써 오클라호마 시티, 솔트레이크 시티, 여긴 칼슨 시티. 벌써 세 개가 나왔어요. 여기는 오스틴, 텍사스.